러시아 오우츠크에. 수심 800m까지 내려갔던 코어가 모습을 드러냈다. 철제 코어 안에서 플라스틱 관을 빼내 통째로 배양 실험실로 옮긴다. 플라스틱 관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진흙덩이처럼 보이는 물질. 연구원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진흙덩이를 가르자 내부가 하얗다. 마치 흰눈이 얼어붙은 것처럼 보인다. 바로 메탄 하이드레이트다. 놀랍게도 불이 붙는다. 미래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불타는 얼음 메탄 하이드레이트. 지금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찾기 위한 세계 경쟁이 뜨겁게 불붙고 있다. 러시아의 극동 사할린에 비로소 봄 기운이 도는 5월. 한국해양연구원과 극지연구소 연구원들이 다소 들뜬 마음으로 오우츠크해를 향하고 있다. 이들이 도착한 곳은 사할린 유준호 사할린스크항. 오우츠크해에서 진행되는 메탄 하이드레이트 국제 공동 탐사에 참가하기 위해 이곳을 찾은 것이다. 일명 카오스 프로젝트로 불리는 오우츠크해 메탄 하이드레이트 탐사는 2003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이 되는 것이다. 올해 탐사에 참가한 나라는 러시아를 비롯해 일본, 우리나라 등 모두 3개국. 3개국은 탐사 기간 중 분야를 분담해 연구하고 연구 결과물은 서로 공유하게 된다. 국제 공동 연구 프로젝트인 이번 탐사에는 모두 20명의 연구원이 동승했다. 키타미 and Kitami we are 5 members. 그중 5명이 참가한 일본 팀은 주로 메탄 하이드레이트 자체의 구조와 물성을 연구하게 됩니다. We are Korea members consist of three. 모두 8명이 승선한 한국 팀은 메탄 하이드레이트 형성에 해양 생물과 해양 지질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게 됩니다. 탐사선을 제공한 러시아는 모두 7명의 연구원이 탑승. 해양 화학 분야를 연구하게 됩니다. 이번 탐사는 14박 15일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번 탐사는 그동안의 탐사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오우츠크해에서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15개의 지점을 선정. 직접 코어링을 통해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채취를 시도하게 된다. 그런데 탐사를 시작한 지 하루 만에 문제가 생겼다. 수많은 얼음 조각들이 떠밀려와 뱃길을 가로막은 것이다. 1, 2월이면 영하 20도까지 내려가기도 하는 오우츠크해는 4월에 접어들면서 비로소 얼음들이 녹기 시작한다. 바람에 따라 떠밀려다니는 얼음은 때로는 예고 없이 뱃길을 막아서곤 한다. 다행히 세빙선 역할을 겸하는 배 덕분에 얼음을 치면서 방향은 계속됐다.
데이터를 가져가고 그럼 토잉하는 시간. 얼음 조각들이 떠다니는 바다를 통과한 뒤 드디어 제일 지점에 도착했다. 코어를 내려보내기 시작한다. 길이 5m, 폭 12cm 정도의 코어에는 1.5톤 무게의 쇠덩이가 달려있어 대저면 수미터까지 품고 들어갈 수 있다. 과연 메탄 하이드레이트 채취에 성공할 수 있을지 긴장되는 순간 드디어 코어가 올라온다. 조심스레 관을 잘랐다. 그러나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전부 진흙. 메탄 가스가 분출하면서 내는 특유의 계란 썩는 냄새도 나지 않는다. 올라오면 딱 냄새가. 캐사이드레이트 지역에서는 훨씬 많이 나요. 진동을 해요. 마스크를 써야 될 정도로 많이 냄새가 나죠. 지금 괜찮아요. 지금 별로 없는 거네요. 예. 메탄 하이드레이트 채취는 실패했지만 연구원들의 움직임은 분주하다.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형성된 곳의 지질 조건과 비교하기 위해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없는 곳의 퇴적물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탐사 사흘째, 제이 코어링 지점에 도착하자 바다 위에 흰 거품이 보인다. 실시간으로 수중 음파를 관찰하던 연구실에서도 작은 함성이 터져나온다. 오, 오. This one, one mile. 해저 700m 깊이에서 거대한 메탄 가스 분출기 등이 여러 개 풀리는 것이다. Not nine. 저 가스 기둥은 저 메탄 지금 가스들이 지층에서 해저 지층에서부터 바닷속으로 품어져 나오는 건데요. 넓이는 한 100m 정도 이상 될 것 같고요. 높이는 500m에서 600m까지 치솟아 오르는 것들이 상당수 있죠. 그리고 그거는 그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가스 하이드레이트에서 그 녹아서 나오는 메탄들이 바닷속으로 품어져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얀 가스 방울을 내뿜으며 코가 올라옵니다. 연구원들의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다. 힘들어요. 0도 수 있어? 네. 몇 도입니까? 지금 마이너스 0.7도 정도 나왔는데 하이드레이트 지금 있습니다. 얼음처럼 희끗희끗한 물질들이 미쳤거든. 진흙 사이사이에 있는 흰색 물질. It moved. 그것은 분명 메탄 하이드레이트. Just a short describing. Very short. 기트라코 мне. 관 전체가 흰색 얼음으로 꽉 찬 부분도 보였다. 보기 드물게 거대한 메탄 하이드레이트였다. 오, 예. 진흙 덩이를 자르자 완전히 메탄 하이드레이트로만 이루어진 덩어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Example of gas hydrate lamp about 17 centimeters long. It's mean that we recover the gas hydrate layer. And usually such kind of gas hydrate observations not usual for such kind of gas hydrate correlations. For me, it's the first time to recover such amazing things. 오호츠크 해에는 전 세계 해양에 존재하는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14%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보츠크에는 메탄 하이드레이트 연구에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다. Countries like Japan, our natural resources are very limited. And then we should look for other possibilities than oil and gas to be an independent country. And we know that methane hydrate is a potential one. And Ohotsk Sea is one of the surrounding seas for Japan. 불타는 얼음으로 불리는 메탄 하이드레이트.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최근 미래 에너지로 주목받으면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과연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미래 에너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Liquid nitrogen inside. 텍사스 A&M 대학 로저 세슨 교수는 바로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에너지로서의 가능성에 대해 연구 중이다. And we keep the gas hydrate stable at normal temperatures. 영하 200도의 액체 질소 탱크에서 꺼낸 것은 메탄 하이드레이트 조각. Is a piece of the 얼음 조각처럼 보이는 이것은 수심 540m 깊이에 미국 멕시코만에서 건져온 것이다. Gas hydrate from the Gulf of Mexico. Natural gas hydrate. Would you like to hold it? Oh, it's a little cold. It's a little cold, but right, yeah. 만졌을 때도 얼음처럼 차가운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어떻게 에너지가 될 수 있을까? And warm it up, and that makes the gas hydrate unstable, and it decomposes to yield hydrocarbon gases like methane and water, and it's totally safe. So there we go. I've dropped it there. And get close. See it's bubbling? Okay, get ready to turn off the lights. Oh, it burns. It burns. It burns. We are converting gas hydrate directly to energy. Mm. And I can scoop it up. Isn't it hot? And it's not hot. It's really burning hydrate. See, it's like a juggling trick. Would you like to try this? 고체 상태인 메탄 하이드레이트에는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탄가스가 응축돼 있다. 이 농축된 엄청난 양의 메탄가스 때문에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미래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Methane hydrate에서 가스만 안전하게 뽑아낼 수 있다면 현재 사용하는 천연가스와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that 것이다. That is the future of energy for our planet before the end of the century. And anyone who is studying gas hydrate now should do well. So we can boil the water and heating the room by gas hydrate? Right, you can heat cities with gas hydrate. And it's very safe. It doesn't explode, it only burns. And it's a solid material. And if we allow this to decompose, this piece grows to be a volume of gas about 160 times larger than the original piece of hydrate. So we can transport enormous volumes of energy. 160배 이상으로 팽창하기 때문에 적은 양의 메탄 하이드레이트만으로 높은 열을 낼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뿐만 아니라 연소할 때 기존 화석 연료들에 비해 오염물질을 덜 배출하는 청정 에너지라는 것도 큰 매력 중의 하나다. In terms of environmental factors, gas hydrate is one of the safest and best ways that we can utilize energy. If you think about burning coal to produce energy,
it puts enormous amounts of sulfur and other harmful materials and particles in the air. But gas hydrate is clean burning. When we decomposed gas hydrate in our experiments, what we produced was water and gas. And if we burn the gas, it turns into carbon dioxide. We don't get sulfur, we don't get particulate matter, we don't get all that smoke in the air there that creates haze.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비교해 보면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가솔린의 0.7배에 불과하다. 그러면서도 연비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그야말로 고효율의 청정 에너지인 셈이다.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미래 자원으로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엄청난 매장량 때문이다. Excuse me, sir. Dr. Markova? Yes, hi. 40여 년 전부터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에너지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계속해온 유리 마코본 교수.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sir. Welcome. Markova 교수는 현재 인류가 직면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획기적인 대안으로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꼽고 있다. 전 세계 곳곳에 분포하고 있는 엄청난 분포량 때문이다. About 100 times more resources hydrated gas than free gas in nature. But we cannot produce this 100%. We can produce between around 15-25% in general from this potential resource. This 1.5 in 10 in 16. This 15,000 trillion cubic meters hydrated gas. These very big resources. If we will produce only 10%, only 10% from these resources, world can be use energy only hydrated gas about 200 years.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일부 영구 동토층과 전 세계 바다에 널리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 세계 매장량을 추산하면 10조 톤. 인류가 지금까지 사용한 모든 화석 연료의 두 배에 달하는 양이다. 98% resources, total potential resources in offshore. Only 2% onshore on the North Sea. This very interesting question why? This distributed depends from geology history. You know that in geology time, temperature up and down, up and down. In offshore, temperature not change properties of water, but onshore, solid and heat transfer very easy. And hydrates melt and form. And when melt, diffusion out only under unpermeability roof, there is resources. In offshore, much better situation for conservation of these resources. 대부분 바다, 그것도 사람의 접근이 쉽지 않은 심해에 존재하기 때문에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오랫동안 베일에 가려져 왔다. Metan hydrate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연구하는 새로운 방법들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미국 몬트레이만 해양연구소에서는 메탄 하이드레이트 연구에 무인 잠수정을 이용하고 있다. 어두운 심해를 밝힐 수 있는 조명과 수중을 촬영할 수 있는 첨단 카메라. 해저 샘플을 채취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이 무인 잠수정은 메탄 하이드레이트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or other sampling devices, and they can be used to put out experiments that will show how gas hydrates grow, or how they dissolve, or how they form, or you can use the arms to control instruments that will measure their chemical properties. So it allows you to do many of the things which we would do on land in a laboratory in the deep sea. 모선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배의 아랫부분이 열리면서 무인 해저 잠수정은 바닷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모선에서는 무인 잠수정의 카메라가 촬영한 화면을 통해 해저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몬트레이만 수심 780m 지점에서 가스방울들이 솟아오르는 것이 확인됐다. 잠수정에 부착된 로봇팔이 해저면을 파기 시작한다. 잠시 후 메탄 하이드레이트들이 떠올라 체진망에 모인다. 해저면 바로 아래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존재하는 것은 대부분 수심 500m가 넘는 심해 퇴적층. 이 깊은 바다에서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 Well, methane hydrate it does occur naturally, and it will only happen when we have very high concentrations of methane. Methane hydrate is really like any other mineral. In order to form a crystalline solid, we have to exceed what's called the solubility product. And so, if you want to form salt crystals from seawater, you have to get the salt concentration high enough for the crystals to form. Well, we have to have methane concentrations high enough that it exceeds the solubility of methane in seawater. And once you have that, you've got high methane concentrations, high pressure and low temperature, then we can form the crystals. 해저면 하부의 퇴적층에 쌓인 죽은 동식물들이 부식을 하면서 가스가 발생하게 된다. 이 가스가 일정한 온도와 압력이 유지되는 곳에서 물분자를 만나면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형성된다. 일반적으로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형성되기 좋은 조건은 0도씨 이하, 26기압 이상. 이런 조건에 맞아떨어지는 환경이 대부분 심해나 극지이기 때문에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심해나 극지에 존재하는 것이다.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12개의 물 분자 속에 한 개의 메탄 분자가 들어와서 얼음처럼 고체화된 상태다. 이런 구조의 분자들이 합해지면서 메탄 하이드레이트 결정체가 형성된다.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헬이 될 때는 무려 170배의 메탄 가스로 팽창이 된다. 엄청난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다. 그러나 미래 에너지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생활 속에서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넘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 Yeah. 캐나다에서 열린 국제 메탄 하이드레이트 워크숍은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실제 에너지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와 전망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워크숍에 참가한 인원은 모두 15개국의 80여 명. 올해의 주제는 4가지로 나뉘어져 진행됐다. 실제 심해에 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에너지화하기 위해서는 분포지역 파악은 물론 지구 물리학을 비롯해 동력학, 환경적인 측면 등 다양한 부문의 고려가 필요하다. See a bunch of that was successful finally. 특히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개발함으로써 우려되는 해저 지반 붕괴와 해양 생태계 왜곡 등은 학자들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Did you sample them with the push cores? Yes. And what does that imply about the iron sulfide itself is
a product of all the H2S? The primary goal was to bring people together who are engaged in different kinds of hydrate research. It's a multidisciplinary research field, so we wanted to bring the geophysicists, the geochemists, the microbiologists, and the laboratory scientists, and the industrial researchers, the engineering science people, together to talk about what they are doing, to try to identify the knowledge gaps in their research programs, in their understanding of the hydrate as a system. Now, 메탄 하이드레이트에 관한 선진 기술을 누가 먼저 개발하느냐가 미래 에너지원 확보의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런 시점에서 미국은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연구 개발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주도하고 있다. Yeah, 미국 공립 에너지 기술 연구소는 메탄 하이드레이트 연구 개발을 총괄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최근 가장 중점을 두고 연구하는 분야는 현장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샘플을 채취해 실험실로 옮길 수 있는 새로운 장비를 개발하는 것이다. This is our 15-liter high-pressure view cell. In this cell, we produce methane hydrates for study to compare those to what we have in nature. The 15-liter view cell is one of the largest view cells in the country. There's only one larger in the U.S. So this is a very important piece of equipment for measuring the properties of methane hydrates. This is constructed out of 316 stainless steel. It's Teflon coated. It has an operating pressure of 1,500 psi. We operate typically at about 1,000 pounds pressure. We fill the cell about halfway with water. We pressurize to 1,000 pounds with methane. Sample of artificial hydrate that we made here in the laboratory. As you see, it looks just like regular ice that you'd get out of your refrigerator. Looks like ice, and it feels like ice. You feel it's cold and it's wet. There we go. 천연 하이드레이트와 똑같은 성질로 만들어진 인공 하이드레이트는 다양한 실험용 시료로 사용됩니다. In case of methane hydrate, that's the methane. 미국은 지구상에 흩어져 있는 미래 에너지를 선점하기 위해 지난 2000년에 메탄 하이드레이트 개발을 지원하는 법까지 만들었다. 이 법에 의하면 주관 부서인 에너지부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의 주요 부처들이 메탄 하이드레이트 연구 개발을 지원하도록 돼 있다. 메탄 하이드레이트 개발에 필요한 예산도 해마다 증액하고 있다. 올해 예산은 2001년에 비해 2.5배가 늘어난 120억 원에 달한다. 메탄 하이드레이트 연구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에는 정부 부처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주요 연구 기관들을 비롯해 기업, 대학까지 협력 기관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런 국가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춘 미국은 실제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된 현장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하이드레이트를 채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 중이다. 미국이 특히 주목하고 있는 곳은 멕시코만. 현재 석유 및 천연가스가 대량 매장돼 있는 멕시코만 일대는 기존 가스 개발을 위한 가스전이 깔려 있는 곳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상당량의 메탄 하이드레이트 보존이 확인되면서 미국은 흥분하고 있다. 효과적인 채굴 방법을 개발하기만 한다면 기존의 천연가스 설비 등을 이용해 생산과 수송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Okay, the situation is that the energy companies are unable to produce enough oil and gas. And this is already affecting us. When we fill up our gas tanks, gasoline is expensive. We're seeing the first signs of a future energy crisis. And the amount of gas hydrate offshore
in the Gulf of Mexico, for example, if you converted the easy to produce gas hydrate in the Gulf of Mexico to energy, you'd have 100 times more energy than is going to be found in terms of regular gas and oil. So if you go to different places, there's probably between 100 and 1,000 times as much energy locked up in little treasure chests buried underground. 현재 미국에는 많은 양의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추정 매장량은 미국 내 매장된 천연가스의 1,800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s you can see, we have lots of core, and they're stored up here, the archive has and working has. So, when you come on in. 이곳 포 저장고에 들어가면 전 세계 해역에서 채취한 퇴적물 포들이 보관되고 있다. IODP에 소속된 시추선이 전 세계 해역에서 채취한 것이다. 하이드레이트 샘플도 보관되고 있다. 에너지로서 경제성을 확보하려면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얼마나 밀도 있게 형성돼 있는가가 중요한 건이다. IODP에서는 전 세계 퇴적물 코어와 시료를 분석, 경제성 있는 해역을 찾는 작업을 하고 있다. There's some more. And this was taken from off the coast of Washington State. And there was a region there where the hydrates form a large mound very close to the seafloor. And so quite a bit, in fact, all these dewars here are filled with core with about similar amounts of hydrate in them.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매장된 해역의 여건에 따라 채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약간씩 다르다. 그러나 머지않은 시점에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실제 에너지로서 일상생활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o I would say the possibilities of having production of methane from hydrates from the Arctic, for example, in the next 5 years are very good. The prospects for getting commercial quantities of methane from hydrates in the deep marine environment, there's a lot more questions that need to be answered then. Our goal is to make that determination, whether that's going to be possible in the next 5 years. And then if we think that's possible, 10 years from then, make it happen. Scratch that. 5 years from then, make it happen. All right, so by 2015. 미국의 뒤를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나라 일본. 일본도 메탄 하이드레이트 개발에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일본 아이치 현에서 열린 세계 박람회. 이곳에서 열린 흥미로운 이벤트 하나가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었다. 불타는 너를 메탄 하이드레이트에 관람객들은 신기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일본은 이미 자국의 새로운 에너지 자원으로서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일반인에게 널리 알리고 있다. 사용하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일본은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미래 에너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 연구와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일본은 열도를 둘러싸고 있는 자국의 해역에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일찍부터 탐사와 연구에 집중했다.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수십 킬로미터 내외의 퇴적층이 발달한 곳에 주로 존재한다. 이런 특성으로 볼 때 일본 해역 주변에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았다. 일본의 이런 예상은 적중했고, 일본은 자국 해역에 상당량의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매장돼 있음을 확인했다. 1970년대から ずっとやってきます。1990年代の前半までにですね、おおむねそのどの辺にメタンハイドレートが存在するだろうということについては調べてまいりました。ただしそれは必ずしもメタンハイドレートの分布を調べるという目的じゃなくて、日本全体の地質図を作ることですね。地質の解明といった目的の中で20여 년 동안 축적된 지질 조사를 바탕으로 일본 주변 지역의 지질도와 지질 자원도가 완성됐다. 이 지도에 의해 1995년 이미 일본 해역 12곳에서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매장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때부터 일본은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상업적 생산을 염두에 두고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1995年からじゃあそのメタンハイドレートを実際に対象としてどのような開発をしたらいいのかということを経済的なことも含めて研究を始めたわけですけれども、それについては昔の地質調査所と それから石油鉱団との連携で1995年の頃からですね、そのメタンハイドレートを商業的に生産するというためにどういうことをしたらいいかということをずっと研究してきています。 현재 일본의 목표는 2015년 상업적 생산. 이 목표를 위해 1997년 메탄 하이드레이트 개발 계획을 확정했다. MH21이라 불리는 이 계획에 의하면 국가기관을 비롯해 민간기업 등 연인원 200명의 연구원과 기술자들이 참여, 상업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매장이 확인된 일본 해역 가운데 가장 먼저 메탄 하이드레이트 시추가 이루어진 곳이 바로 일본 남해, 즉 난카이 해구다. 1998년 1차 시추에 이어 지난 2004년에는 2차 시추가 이루어졌다. 난카이 해구에는 양질의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제성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난카이 해구를 포함해 일본 전역에 매장된 메탄 하이드레이트 양은 7조 4천억 입평방 킬로미터. 일본이 한 해 소비하는 천연가스량의 100년분에 달하는 양이다. 지난 2001년에 건조한 치큐호. 건조 비용만 5천억 원이 든 치큐호는 해저면 깊은 곳에 매장돼 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비롯한 지하 자원들을 채굴하기 위해 일본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이다. 地球深部探査船地球は海底を7000メートル以上掘ることができます。海底をより深く掘り進むためにライザーシステムが必要です。
라이자 시스템에 대바 기존 심해 굴착선들이 심해 2000m 이상을 내려갈 수 없었던 것에 비해 지큐오는 해저 지층 7000m까지 굴착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됐다. 바나노 압력은 大きくなり 지성의 압력에 막혀서 안정して 굴착을 行えるのです.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굴착선들이 가스나 석유 매장층에서는 굴착을 할 수 없었던 반면 지큐오는 지각의 모든 환경에서 굴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 라이자 시스템으로 이마마데 도착시타 코토노 나이 만토르마데 굴착을 스스메르 코토가 데키루노데스.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상업적 생산을 위한 일본의 계획은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02년 캐나다 북부의 동토에서 진행된 말릭 프로젝트. 3개월에 걸쳐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매장된 메탄 하이드레이트에서 메탄가스 생산을 실험한 세계 최초의 프로젝트였다. 이 프로젝트에 참가한 나라들은 일본, 캐나다와 독일, 미국, 인도 등 5개국. 그러나 프로젝트에 든 총 비용 400억 원 대부분을 일본이 부담했다. これは元々日本が積極的にですね主導してやろうとしたプロジェクトなんですけども、マリックっていうのが以前もそのマリックでですね掘削メタンハイドレートが掘削可能かどうかというようなテストも行っておりますし、状況もよく分かった場所です。で、やはりその域内ですね海域でその生産テストをして というのは非常に難しいものですから、陸上のですね作業としては比較的より簡単なところでのそういった掘削テストというのを行ったということですね。 실제 캐나다 말릭은 세계 메탄 하이드레이트 매장지 가운데 드물게 육상에서 채취가 가능한 지역이다. 가스 생산에 앞서 말릭에서는 146개의 시추공을 지하 1000m 내외까지 꽂아 사전조사를 했다. 그 결과 25개의 시추공에서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가스 생산법으로는 뜨거운 물을 관을 통해 내려보내는 열수주입법을 택했다. 地表から温水を温かいお湯をですね入れまして、地下でメタンハイドレートをメタンガスに分解して、それをそのまま掘削のパイプの中を通して上げてきてですね、それについては地表で燃やしたと、こちらのその温水を使った方が一般的なそのガスの あの生産テストに近い形の、あのテストと言えるかと思います。 메탄 하이드레이트 매장지에 관을 박아 뜨거운 물을 내려보내면 하이드레이트가 물과 메탄 가스로 해리 된다. 해리가 된 가스를 육상에서 압력을 낮춤으로써 다시 뽑아 올리는 방법이다. 마침내 메탄 하이드레이트에서 분리된 가스에 불이 붙었다. 말릭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일본은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상업적 생산에 한 발 다가서게 됐다. 바닷속 잠자는 미래 에너지를 찾기 위한 세계 경쟁이 뜨거운 가운데 우리나라도 메탄 하이드레이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왔다. 특히 에너지 소비량의 97%를 수입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에너지 생산국의 희망을 갖게 하는 중요한 자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메탄 하이드레이트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한국가스공사에서는 대저 조건과 똑같은 상태에서 인공 하이드레이트를 생산, 하이드레이트로부터 가스를 추출하는 여러 조건에 관해 연구 중이다. 머지않아 중요한 에너지로 자리 잡게 될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상업적 생산에 관한 기술을 미리 축적하기 위해서다. 자연 상태의 하이드레이트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퇴적층 상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하이드레이트는 이 상태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녹여서, 즉 가스화시켜서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때 퇴적층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공극률, 즉 이러한 암석 입자의 크기라든지 그 다음에 가스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 즉 투과도 등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상업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중요한 투과도나 공급률 같은 팩터를 적용한 생산 방법을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바다에도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존재하는 것일까?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우리나라 연근해를 대상으로 메탄 하이드레이트 존재 가능성에 대해 탐사를 벌여왔다. 지난 2000년부터 5년간 동해 울릉도 부근 해역을 중심으로 5개 구역으로 나누어 12,000km에 걸쳐 탐사를 진행했다. 탐사 방법은 해당 구역을 가로 세로 8km 구간으로 나누어 탐사선에서 탄성파를 발사해 바다 및 지질 상태를 분석하는 방법을 택했다. 물속에서 강력한 음원을 발생시키면 음파가 해저 퇴적층에 반사돼 되돌아오게 된다. 이때 해저면의 상태가 고체인지 기체인지에 따라 되돌아오는 음파의 속도가 달라진다. 이 음파를 분석하면 해저 지형의 구조나 지층의 단면도를 알 수 있다. 탄성파 단면도는 해저에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 자료 가운데 하나다. 지층에서 점점 깊어지면 지열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정한 깊이로 내려가게 되면 그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 고체 상태의 하이드레이트가 더 이상 고체 상태로 있을 수가 없고 해리 돼서 기체 상태로 나타나게 됨으로써 이와 같은 그 층이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반사면에서 그 신호가 그 BSR 신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탄성파 단면도인데요. 지금 이 선이 그 해저면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것이 그 BSR 신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것은 다른 해저 모방 반사면 BSR과 그 해저면 사이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그 해저면과 평행하게 나타나는 광역 탐사를 한 동해 많은 지역에서 뚜렷한 해저 모방 반사면이 확인됐다. BSR과 해저면 사이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광역 탐사를 한 전 구간에서 피스톤 코어링도 동시에 진행됐다. 수심 800m에서 2000m 사이의 해역에서 모두 38개의 코어를 시추했다. 비록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채취하는 데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해저면의 토양을 채취해 시료 분석에 들어갔다. 총 2,360개 구제 시료 중에서 약 90% 퇴적물에서 0.5% 이상의 TOC 함량을 보이는 걸로 봐가지고 저희가 탐사한 연구해역, 전 연구해역에서는 하이드레이트가 충분히 생성될 수 있는 조건은 갖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고요. 퇴적물 잔류가스 농도를 분석한 결과 99% 이상이 메탄으로 확인됐다. 메탄이 바닷물 속에 풍부하게 녹아있다는 것은 그만큼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형성되기 좋은 조건이라는 것이다.
퇴적물 1리터당 잔류 탄화수소 가스의 양도 기준치인 10ml보다 13배나 많은 130ml로 나타났다. 캐나다 지질조사소 수석연구원인 로이 하인드먼 박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공동으로 동해 광역탐사 결과를 분석한 그는 동해에 메탄 하이드레이트 존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전망한다. The indications are quite good that there is significant gas hydrate in the East Sea. But this is a very early stage of mapping and scientific study. But again, it does look quite promising that there is a substantial amount of gas hydrate in the East Sea. 짙푸른 동해 바다, 수심 1000m의 깊은 바다 속에 미래 에너지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잠들어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탐사 결과를 토대로 매장량을 계산해보면 약 6억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 6억 톤은 이제 천연가스로 환산해서 한 6억 톤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1년에 한 2천 톤 정도 수입하는 정도니까 약 30년을 쓸 수 있는 그런 막대한 양이고요. 그것을 이제 수입 대체 효과로 본다면 한 150조에서 한 250조 정도 되는 그런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1단계 광역 탐사 결과를 토대로 메탄 하이드레이트 개발에 관한 중장기 개발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에 의하면 2015년 상업 생산을 목표로 체계적인 연구와 기술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5월 광역 탐사 결과 보존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파악된 6곳을 대상으로 정밀 탐사에 들어갔다. 정밀 탐사는 광역 탐사 때의 절반 거리인 4km 구간마다 한 번씩 탄성파 탐사와 코링을 실시하게 됩니다. 탐사 결과 내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직접 시추까지 병행하게 됩니다. 네, 그 최근에 원유가가 약 뭐 5-60불에서 1배럴당 5-60불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전문가들에 의하면 한 60불 수준에서는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충분히 경제성 있다고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현재로서도 충분히 경제성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그 가스 하이드레이트, 즉 에너지가 뭐 이렇게 매장돼 있다는 그 사실은 현재 97%의 그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무조건 사실은 이것은 채굴해서 우리 에너지에서 활용해야 될 거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장 유망지로 예상되는 울릉도와 독도의 남쪽 해안이 한일 공동 수역이라는 점이다. 더구나 일본은 이 지역을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포함시키고 있어 향후 분쟁의 가능성마저 안고 있다. 2004년 8월, 일본 도쿄대 탐사팀은 니이가타현 근해 30km 지점에서 메탄 하이드레이트 탐사 작업을 벌였다. 그동안 일본은 주로 남해와 동쪽, 북쪽 해역에서만 메탄 하이드레이트 탐사를 벌여왔다. 그런데 서쪽 바다, 즉 우리나라의 동해쪽 바다에서 처음으로 탐사를 시작한 것이다. 어? 하이드레이트냐 그래? すごい! 뭔가 힙바른 거. 탐사팀은 탐사구역 40여 곳에서 메탄가스 분출 기능을 확인했습니다. 메탄 하이드레이트 샘플을 채취하는 데도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인접해 있는 두 나라가 중국과 일본이 있는데 이 두 나라는 현재 자국의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이외에도 해저면에 있는 그 광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해를 넓히는데 엄청난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응해서 우리나라도 특히 이제 일본과 중국과는 우리가 경계 획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2009년에 유엔에 우리가 경계 획정을 준비하기 위한 문건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위해서 또한 우리나라 에너지 자원과 강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영해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양에 대한 물리 탐사와 해저 지질 탐사 이러한 것들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미래 에너지,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잠들어 있는 동해. 지금 동해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해저 자원 확보를 놓고 은밀하게 벌어지는 양국 간의 신경전. 그 한가운데 미래 에너지원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있다. 자원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 과연 동해의 불타는 얼음,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주인은 누가 될 것인가?